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1년 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수온 상승과 무리한 조업 영향이 누적되면서 오징어 구경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 오징어 조업을 마친 체납기 어선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77톤짜리 배에 올라가 보니 전체 수조 가운데 3분의 2가 텅 비었습니다. 수조 안에 성인 팔뚝만한 오징어가 일부 보이긴 하지만 매우 드뭅니다. 이 어선이 울릉도 주변 해역에 나가 나흘 동안 잡은 오징어는 고작 800마리입니다. 보다시피 거의 뭐 없지 뭐 고갈 상태라. 그리고 바다가 멀어가지고 기름 경비도. 또 다른 39톤짜리 어선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잡은 오징어가 1,200마리뿐입니다. 생산고가 한 4억에서 5억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1억 한 5천 많이 잡은 데가 2억이니까. 근데 반도 못 잡은 거고.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려워요. 강원 동해안은 이런 조형물이 세워질 정도로 오징어가 대표 어종인데요. 올해 어획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 14일까지 누적 어획량은 1,286톤. 20년 전 연간 어획량의 17분의 1에 불과합니다. 최근 감소세가 두드러진 이유는 수온 변화 때문입니다.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여름철 동해 표층 평균 수온은 올해의 경우 25.8도. 1년 전보다 2.3도나 높고 평년과 비교해도 2.1도나 높습니다. 여기에다 북한 해역에서 활동하는 중국 어선의 영향도 큽니다. 오징어가 계절에 따라 북상하거나 남하하는 길목에서 오징어를 대량으로 포획하기 때문입니다. 2004년부터 중국 어선이 북한 그 수역에 입어해가지고 그 남하하는 오징어를 이제 무분별하게 좀 잡았던 거 하고. 일부 무리한 조업에다 기후 변화까지 겹치며 오징어가 동해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